백톤의 연습 시간을 지켜보고 있어요. 뭐해? 날 본다. 형은 앉아서 불러요. 네. 날 보면서 준다. 보시죠. 연습 열심히 했어? 네! 지금 런수를 한 바퀴 돌고 잠깐 휴식턴. 준비한 건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안 보여드렸던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스페셜 모델을 준비를 했어요. 아, 준비 하고 네. 네. 일단 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게 아마 제일 원숭이 한 마리! 헛코기도 여기 앉아요.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지 않을까 등만 줄 싶어요. 원숭이 한 마리! 네. 임세준 돼지. 찬이 형, 세준 형, 저 이렇게 셋이서 춤을 추는데 감독님이 오셨을 때 세준 형이 넘어졌어요. 맞? 아, 세준이 넘어졌어! 실수를 했어요, 여기서. 세준이 넘어졌어! 어떻게 된 건가요? 힘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가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저희 지금 엘리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100번이면 100번 다 안 넘어 자신 있어요, 여러분. 좋겠습니다. 네. 모두 안녕, 인사해줘요. 아, 안녕! 안녕, 바이바이. 제가 일요일날 MC 보는데 우리 멤버들 모두 다 잘할 거고 연습한 만큼 딱 나올 거예요. 정말 연습한 대로 나올 거고. 연습 열심히 했나요? 했죠. 아. 세준 형도 안 넘어지고 모두 다 괜찮을 거예요. 세준이 들어오고 이제 안녕하면서 인사해볼까요? 5, 4, 7, 8 잠시만 안녕 안녕 또 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병찬이 입덕할 것 같아요. 저 안경 쓴 병찬이의 모습이 너무 순수해 보이고 너무 귀여워서 마음이 심쿵했어요. 오, 우리 병찬이! 아침이라서 지금 약간 잠이 덜 깨가지고 너무 늦게 진짜 베이비가 가사를 실수했어. 베이비 해. 베이비가 가사를 아직 발음이 안 돼서 그래요. 아직 여기 이빨 다 안 났어요. 이빨 다 이빨 몇 개 없어요. 베이비 괜찮아? 아 방에 너무 많아서 왜? 치아가 부족하다. 와 사이드 신기하네요. 얼마 전까지 연습실에서 저랬는데 지금 무대에서 보니까 아 다들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요. 집중해서 잘하네. 아 왜 끊겼어. 더 보고 싶은데. 무대에서 정말 가끔씩 울먹거릴 때가 되게 많은데 웬만하면 다 참는 편이에요. 어우 눈물 얘기하니까 눈물 날 것 같네. 오랜만에 만나는 앨리스 볼 생각에 조금씩 긴장이 되네요. 네 형? 너무 눈이 작아 보여요. 거의 눈이 없어 보이죠. 아 이게 근데 압출 많이 했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압출을 해도 어쩔 수 없죠. 다시 렌즈 꼈어요. 괜찮나? 예쁘군. 이젠 체경찬이 왔죠. 아까 제 동생이었는데 이제 딱 지금 렌즈도 끼고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했고 의상도 입었으니 딱 빅톤 최병찬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팬미팅 조금만 기다려. 아니요 저 MC 아니에요. 아마 승진이가 다 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보조 약간 이렇게 리액션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승진이가 보고 있네요. 그 은근히 좋아해요. 자기가 MC 하는 거. 그게 만약에 MC 안 시켜줬으면 또 나름 서운했을 거라고. 그치? 네 이제 승식이 딱 저 이제 애들 다 파악했거든요. 나름 안 시켜줬으면 서운했어요. 저희가 베이비라는 곡을 골랐냐면 막내 두 명이 있어서 베이비가 두 명이죠. 베이비 잘할 수 있죠.
잠시만요. 하나, 둘, 넷. 아, 수빈아, 안 할게. 저번에 5월에 활동이 끝나고 나서 제가 트랙을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앨범 활동할 때 만나고 너무 기분이 좋지만 활동이 끝남과 동시에 그리움을 갖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편곡적인 부분도 굉장히 듣기 편안하게 최대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한 노래고요. 그리고 또 요즘 핫한 래퍼 도안새님이 피처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많이 안 보여줬던 잔잔한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Welcome to Wonderland. 당신을 원더랜드에 초대합니다. 긴장돼. 왜 이렇게 긴장되지? 거기 한 30분 전입니다, 여러분들. 프로답지 못하다고요. 일단 마이크를 지는 법부터 제가 다시 알려줄게요. 잘 봐요. 아, 긴장되는 거 아니고? 아, 왜 이러지? 아, 죄송해요.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잘하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놓으니까 좀 괜찮아지네요. 원래 이렇게 긴장 잘 안 하는데 오랜만에 서는 무대라서 그런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네요. 엘리스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너무 많이 돼. 즐거운 하루, 재미있는 하루 만들어봅시다. 우리 여러분. 네, 웰컴 투 원더랜드 하자. 밑으로. 하나, 둘, 셋. 웰컴 투 원더랜드. 2시. 2시가. 웰컴 투 원더랜드. 원더랜드로 초대합니다. 가시죠. 아니. 우리 무대를 재밌게 볼 우리 앨리스들의 이쁜 눈 그리고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후! 즐겁게 하나선도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팬미팅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도 즐거운 추억 남겼으면 좋겠고요.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솔직히 되게 굉장히 많이 죄송했었어요. 있는데 저희는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항상 죄송했었는데 이렇게 2주년 기념으로 팬미팅을 이렇게 열 수 있어서 정말 모든 분들께 와주신 분들 그리고 저희 회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멤버들한테도 당연히 감사하고요.
좋은 모습 그리고 좋은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아 진짜 안 울려고 했는데 난 망했어. 그냥 펑펑 울었어. 그냥 참았어 계속. 아 팬분들 보는데 너무 슬픈 거야. 또 엘리스 생각하니까 또 좀 울컥해요. 아 엘리스 그냥 가사도 그렇고 앞에는 이렇게 팬말 들고 계시고 불 비춰주시고 하니까 울차더라고요 되게. 저에게 너무나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안 그랬는데 웃음이 나왔네. 고마워요 여름 덕분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할게요.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만나서 또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빅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앞에서 하면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이러는데 한세가 도는 거야. 한세가 갑자기 옆에서 옆에 짜르르 세준이 나보더니 나는 그러고 수빈이 얘기가 자꾸 생각나갖고 라이트 가사 때문에 너무 슬퍼갖고 부르다가 울었어. 부르다가 라이트 가사가 대박이었어. 라이트 가사가 너무 슬퍼갖고 늘 앨리스들 옆에 환한 빛이 될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갔다가 밥 먹어봐. 누나 울고 모두 나가주세요. 대성 통곡했잖아. 모두 나가주세요. 아 이거 저희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마카롱이에요. 마카롱을 만드신지 조금 됐었는데 제가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먹어보네요. 맛있게 먹을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다들 이렇게 쪼르륵 싸가지고. 드디어 궁금증이 풀렸네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병찬이 형 마카롱 맛이 어땠는지 얘기해주세요. 일단 모양은 예뻐요. 네 모양은 괜찮다. 일단 시식 한번 해볼게요. 제가 솔직하게 한번. 네 초코 맛인데 좋아하시는? 초코 좋아하죠. 일단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까야죠. 누가 마카롱을 이렇게 까네요? 보기는 딱 좋은데 굉장히 쫀득하네요. 굉장히 다네요 일단. 너무 달아. 너무 달다? 마카롱 왜 달아? 원래 마카롱을 달죠. 그래? 형은 마카롱을 잘 몰라. 맛드세요. 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너무 달아가지고 뭔가 하나가 또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우유 같은 거. 달콤한 거랑 우유랑? 원래 왜 그렇게 먹지 않나요? 여러분 이걸로 증명됐어요. 어떤 걸요? 빅톤의 애기는 병찬이 형이에요. 너무 주문 먹잖아. 유치가 아직 좀... 핫 이즈 매직 팬티! 모두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 오늘은 그냥 뭔가 좀은 MC를 하면서 승식이 형을 도와준 역할. 아무래도 승식이 형이 메인 MC고 좀 보조 MC이기 때문에. 제가 메인이라고요? 네. 저는 MC를 잘 못한다고요.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의 그저 즐겁게 해줄 뿐. 오늘 머리를 아주 파격적으로 확 까버렸어요. 왜냐? 앨리스 여러분들이 제가 착한 머리를 은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어제는 좀 내린 머리, 오늘은 좀 또 확 깐 머리. 두 가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윤희 씨 형? 생일에. 형 오늘 큰일 났어요. 이렇게 돌면 옆등이 하고. 오늘 춤 의상은 이거입니다. 네. 되게 펄럭펄럭하죠? 네. 하지만 저는 이 의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이 뒤에요 뒤. 난 죽었다. 우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제 병찬이한테 물어봤는데 등은 괜찮대요. 등은 괜찮아요. 등은 괜찮다고. 오늘은 등, 다음에는 영상이야. 아 영상이구나. 아, 원더랜드로 출근해야지 오늘도. 얼마 안 남았어. 친구
원더랜드로 출근해 준비하자고.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는 원더랜드에서 왔습니다. 원더랜드 우리 수빈 고객님 같이 어린이 고객님은 특별 할인해서 해서 공짜로 입장하실 수 있거든요. 원더랜드 이런 분 처음 봤는데 언더랜드 아니에요? 네? 언더랜드 아니에요? 유아식 개그. 공연 시작까지 30분 남았는데 긴장이 좀 되긴 하네요. 멋있게 잘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좀 커가지고 긴장이 많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오늘 한번 더 어제보다 더 재밌게 놀아봐요. 어제도 물론 재밌었지만 더 재밌게 하루하루 더 행복하게 한번 놀아봅시다. 알겠죠? Welcome to Wonderland. Final. 무슨 그거 같았어요. 그 영화에 시작할 때 네. 소개. 오늘 마지막. 다시 한번 대주세요. Welcome to Wonderland. It's final day. Final day. Yeah. 오늘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네, 여태 제가 눈물을 보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눈물이 많이 없어가지고. 우리 앨리스도 울면 안 돼요. 우리가 운다고 울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화이팅! 재밌게 보내봐요! 어제 많이 울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또 마음도 많이 아팠는데 이제 카페 그 편지 보면서 오늘은 울지 말자! 오늘은 울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공연할 테니까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울지 마요. 갔다 올게요. 안녕! 오늘 마지막이니까 오늘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 웰컴 투 더 원더랜드. 아래로 밑으로 아래로. 자, 하나 둘 셋. 웰컴 투 원더랜드. 분명 어제 공연한 거 같은데 둘째 날도 역시 떨리는 이런 느낌? 예. 예? 아니요. 우리 수빈이 어제 울었잖아. 죄송합니다. NG 처리해. 아니 진짜 이상한 게 네. 저만 온 게 아닌데 저만 온 것처럼 오늘 운다 안 온다 우리 수빈이. 저는 안 올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넌 나를 기억해. 앵콜 무대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여기 관객석 통로 쪽에서 몰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콜 무대는 관객석에서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제가 엘리스 여러분들을 몰래 킬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영상이 끝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따 봐요.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즐겨요. 마지막 날 재밌게 안 걸어봐요. 치열해요. 좀 달라 근데 넌 평소와 똑같아. 왜 이럴까 참 아이러니 해. 떨리는 심장 간지럽네. 딱히 나쁘진 않은데 묘한 기분. 이유를 모르는 지금 넌 그냥 내 친구. 지금 쳐다보다 눈이 마주쳐. 오늘 기분 좋나요? 네. 지금까지 빅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고 오래오래 같이 잘 지내보아요. 안녕! 여러분 지금 마지막 엔딩 영상을 지금 처음 보는데 굉장히 슬프게 만들어주셨네요. 흑백이어서 더 슬프다고? 어쨌든 저희는 지금 하이터체 나왔거든요. 하이터체로 가겠습니다. 6월! 안녕하세요, 빅터입니다! 네, 저희가 네. 이틀 동안의 팬미팅! 네, 웰컴 투 원더랜드를 마쳤습니다! 네! 너무나도 고생 많았어요. 진짜 고생 많았고, 네. 이게 참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끝나서 그렇죠.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너무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이 이틀간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면 저희 그거면 됐습니다. 그렇죠. 아또 이렇게 끝났는데 또 멤버들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좀 아쉬울 텐데 멤버들 어때요? 좀. 아 네. 아 웰컴 투 원더랜드가 그래도 성황리에 종료가 되어서 네. 앨리스 분들과 또 저희 멤버들과 또 되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또 추억 하나 만든 것 같아서 정말 좋았고요. 네. 뭔가 아쉽지만 그래도 잘 마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태 우리 멤버들 그리고 앨리스 분들한테 박수 한번 네. 이 모든 것도 앨리스 그리고 저희 빅톤 그리고 또 중요한 분도 있고 뭐 회사 분들도 그렇고 이걸 해주신 분도 그렇고 가족들한테 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도 싶어요. 이 팬미팅을 네. 통해서 더 큰 무대에서 또 많은 앨리스 분들을 또 만날 거니까 너무 못 오신 앨리스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항상 옆에 있으니까 우리 언제든지 꼭 만나요. 네, 네. 네. 추운 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빅톤의 행보를 여러분들 지켜봐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